깊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싱크홀. 무지시를 뒤덮어버린 정체를 알 수 없는 안개. 미쳐버린 사람들. 정체불명 생명체의 습격이 시작된다. 저기 뭐야? 거대한 촉수 의사오. 아저씨. 무지시에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며칠 전 서울지방청 광수대 형사 이화선 과거의 기억이 떠오르는데. 화선아. 여자? 얼굴을 가린 백색 천에 그려진 스마일. 남편은 그렇게 살해당했다. 미안해 오빠. 지켜주지 못해서. 정화야. 이수현이에요. 수현이가 다시 나타났어요. 이수현? 누구지? 정말 다시 나타난 거야? 아무래도 선배가 직접 확인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남편을 죽인 것과 같은 방법으로 살해당한 남자. 8명을 죽인 연쇄살인범 이수현. 지금 불타리에서 SUV 전복사고 발생. 주민에게 재산이... 사고 소식을 듣고 질주하는 레카. 해양 국정들의 움직임에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주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속적으로 작은 폭발들을 끊임없이... 무지시 지구대 조현우 순경과 박순일 경장. 뭐하냐? 진간 굴다리 앞에서 사고가 났대. 시동 걸어놓겠습니다. 천천히 경황하지 말아야죠. 어라, 모임 신호를 지키는 레카차라니. 헐. 네, 요 와서 너 밟아야지. 저러니까 레카 기사들이 욕먹는 거야. 밟아서 돈 벌어야 될 거 아이가. 여수가 뭐하러 미친 도라이 맹크로. 빨리 가자고. 너희 다 돈 번다 아이가. 이 같은 새끼야. 나름의 정의감을 가진 전직 경찰 출신 레카 기사 유태한. 신호 다 무시하고 가대. 신고했어? 응. 살려주세요. 119 신고했으니까 곧 올 거. 모르겠어요. 제발요. 그는 위험에 처한 사고자를 외면하지 못합니다. 잠깐만요. 진정하시고 심호흡하시고. 하나 둘 하나. 잘하고 있어요. 당황하지 마시고. 왠지 지금은 당황해야 할 상황인데. 오 쉣. 괜찮아. 괜찮다. 괜찮아. 영식아. 태연은 위험을 무릅쓰고 사고자를 구현입니다. 약초를 캐러 다니는 남씨는 반짝이는 뭔가를 발견합니다. 뭐 이게?
충격에 깨진 그것에서 흘러나온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연기를 마시게 되면 돼. 그리고 내보지 마, 새끼야. 아, 한 번도 니 졸업 앨범인데. 재수 없이. 진짜 감 못 잡네. 빨리 꺼져, 임마. 얼굴 좀 치워. 당신 때문에 손님들 안 오잖아. 이게 어디서 한 번일 짓거리로. 자신을 괴롭힌 사람들에 대한 기억이 떠오르며 엄청난 증오심과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남씨.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보이는데. 아저씨, 무서워. 집에 돌아온 화선. 남편을 떠나보냈지만 아직 모든 게 그대로인데 그때 모르는 번호로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발신자가 남편을 죽이고 또 다른 살인을 저지른 이수연. 그런데 서로 아는 사이, 그들에겐 어떤 사연이 있는 것일까? 네, 화선 선배. 정화야, 번호 하나 보냈어. 지금 당장 위치 추적 좀 해줘. 네? 수연이한테 연락이 왔어. 그러지 말고 우리한테 맡겨요. 우리가 꼭 잡을 테니까. 아니. 이건 내가 해결해야 돼. 네, 알겠어요. 알아낸 대로 바로 연락할게요. 고마워. 그 시간 이수연은 또 다른 살인을 저지릅니다. 비가 오는 한밤중에 벌어지고 있는 굿이 절정으로 치다르대. 선영이, 이게 뭐고? 받아들여. 안 받으면 너나 네 애미나 다 죽어. 김선녀는 고등학교 때 엄마를 살리기 위해 신내림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그 신이 그녀를 떠나버렸는데. 컴퓨터와 각종 장비들이 가득한 태안의 집. 무지사거리 뺑소니 발생. 용의 차량 도주 중. 성당 쪽으로 지원 바람. 무지사거리 뺑소니 발생. 용의 차량 도주 중. 성당 쪽으로 지원 바람. 맨날 거기서 찾아봐라. 우체국 쪽으로 가야지. 갑자기 밖에서 정체 모를 소리가 들립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는데. 비가 오는 늦은 밤, 이수연이 말한 장소에 도착한 화선은 전화를 걸어보는데. 소형사의 전화에 악몽에서 깨어난 화선. 네, 선배. 핸드폰 명의자 찾았어요. 명의자가 김보은이라고. 무지병원 간호사래요. 무지병원으로 향합니다. 남씨는 아내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현장에서 죽은 채로 발견됩니다. 견인 요청을 받고 출동한 태양과 영식. 뭐고? 니 또 준석이가 푼돈 주면서 멧돼지 잡으라 카더라. 아이고, 쪽팔리게 니 이런 것 좀 하지 마라.
저 짓거리라도 해야 네 월급 주지 왜 주지만? 아니 님 발이 다 맞다. 덤벌이도 재미가 있겠노? 이 근처인 것 같은데? 아이 뭐이 산속에 이 차가 푸짓하노? 우리가 그런 거 따질 때냐? 아 왜? 어, 내 또 신호왔다. 어? 지금 아, 내 완전 죽었다. 어? 지금 나 올라간다 야. 예, 저 레카 기사입니다. 지금 거의 다 올라온 거. 여보세요? 갑자기 휴대폰은 목통이 돼버리고. 아씨, 거지거지 하네 진짜. 뭐고 이거? 음성이가? 한참이 지나도 오지 않는 영식을 찾아나선 태안. 야, 너 멧돼지한테 치면 답도 없어. 저건 남씨가 흡입했던 그 검은 연기. 야, 너 옷 다 입고 뭐하냐? 바지에 지렸냐? 내 좀 살리고. 눈이 왜 그래? 오지 마 있어! 오지 말란 거야! 뭘 오지 말라는 거야? 가라! 가라고! 미쳐 날뛰는 영식을 기절시킨 태아. 이화선 형사입니다. 간호사를 찾아 무지병원에 온 화선은 일주일 전 휴대폰을 분실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그때. 잠시만요! 움직여주세요! 영식의 상태는 점점 나빠지는데. 환자분! 제 말 들리세요? 아버지, 나 때리지 마! 때리지 말라고요! 야, 진정해. 왜 그래? 태아라, 우리 아버지한테.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지가 언젠데 정신 차려. 죽은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성을 상실한 영식은 의사의 팔을 물어뜯고 병원을 뛰쳐나갑니다. 오지 말아라. 치였는데 멀쩡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 야! 진짜 왜 그래 너? 어디가 있어? 야 영식아! 야! 야 영식아! 우리 엄마 죽인 데서 받아들였잖아. 그렇게 괴롭힐 때 언제고? 이제 와서 왜? 나를 버렸는데? 자신을 떠난 신을 원망하던 선녀에게 들려오는 목소리. 영식아! 남영식! 산으로 도망친 영식을 쫓아온 태안. 화선은 정체불명의 소리가 들려오는 곳으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검은 연기가 가득한 거대한 싱크홀을 발견하게 됩니다. 영식을 찾던 태아는 싱크홀 앞에 서 있는 화성과 발 밑에 떠 있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연기를 보게 되는데. 저기요. 죽이고 싶지. 복수해. 화선 앞에 나타난 이수연의 환상. 화선이 태아를 수연으로 착각하고 죽이려는 그때. 화선아. 해졌던 눈동자가 원래대로 돌아오며 기절을 해버립니다. 화선을 둘러매고 산을 내려가는 태안을 지켜보고 있던 선녀는 그들이 내려온 싱크홀로 향하는데.
혹시 태연이 신고를 한 걸까? 싱크홀 현장에 도착한 박경장과 조순경. 박경장은 이 산의 주인인 무지고교 최경수 이사장에게 전화를 겁니다. 이 이사장님, 저 박승일입니다. 예, 문제가 생겼어요. 싱크홀? 아니 지금 그 땅에 걸린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몇 회를 때려붙든 사람들 불러모아서 오늘 하루 다 메꿔요. 당신이 뭐가 잘 안 날아가려면 똑바로 처리하세요. 네, 이사장님. 제가 확실하게 처리하겠습니다. 화선이 눈을 뜬 곳은 태안의 집. 당신 누구야? 근데 화선은 왜 다른 사람들처럼 변하지 않은 거지? 뭐야 당신? 멀쩡하네. 아니 근데 왜 자꾸 나한테 총을 겨누고 난리야 경찰이? 기억 안 나요? 대기산에서 나 죽이려고 했잖아. 괜찮은 거 맞죠? 아, 저 잠깐만. 그 구멍에서 뭐 본 거예요? 에? 아니, 내 친구도 댁처럼 눈 까매져가지고 이상해졌다고. 뭐 아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 네, 선배. 방금 한 달 전에 찍힌 이수현 차량 CCTV 확보했어요. 무지시에 있는 진간터널 앞인데요. 제가 바로 영상 보내드릴게요. 진간터널? 고마워. 죄송한데요. 아무것도 못 봤어요. 그럼. 소용사의 전화를 받고 나오긴 했는데. 진간터널까지 걸어서 3시간? 무지고교. 어, 동님아. 교사 최승태. 어떻게 된 거야?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 아니긴 뭐가 아니야. 얼른 양호실 갔다 와. 나중에. 어차피 이번 수업 선생님이니까 얼른 갔다 와. 뭔가 사연이 있어 보이는 학생 한동님. 너 전화번호는 알고 있어? 무슨 전화번호야? 상담센터나 복지센터 번호. 참아봐야 아무 소용없다. 네가 먼저 말하기 전까지 아무도 몰라. 무지병원 응급실에 인근 교도소에서 응급환자가 실려옵니다. 뭐? 동네 양아치 이진석. 형제님. 아씨 깜짝이야. 아씨 놀랬잖아. 새하늘님은 형제님을 사랑하십니다. 아씨 나 지금 바쁘니까 절로 좀 가줄래요? 어? 새하늘님의 계시가 곧 시작될 겁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아, 뭐라는 거야, 이 사이비 새끼가. 재수없게. 야, 한동님! 야. 아, 한참 기다렸네, 씨. 얘기 좀 하지? 너 재밌는 영상 찍었더라? 동님은 자신이 찍힌 영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진석을 따라가게 됩니다. 학교 일진들과 함께 도착한 곳은 싱크홀. 아, 안에 뭐 있나 좀 확인해 볼까. 동림아. 왜 이래? 아니, 얘네들 건 다 새삥이잖아. 좀 쓸게. 오호, 개겠다. 아, 뭐야 이게 아무것도 없는데. 시시하네. 아, 근데 이거 어디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휴대폰이 꺼져버리는데. 아이씨. 야, 똑바로 안 해? 왜?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니, 화면이 안 나오잖아, 새끼야. 나 줄만 잡고 있는데. 왜 이래, 이거? 누가 잡아당긴 것 같은데. 아이씨. 야, 힘 줘봐. 땡겨. 아이씨.
빡빡 거 뭐고? 진짜 누가 땡긴 거 같은데. 땡기긴 누가 땡겨, 씨. 너 진짜 뭐 안에 괴물이라도 있는 거 같냐? 하여튼 새끼 겁은 많아가지고, 씨. 아이고, 미안해서 어떡하지? 소녀과장인데. 오빠 뭐가 미안해. 얘 핸드폰이 잘못했구만. 왜 떨어지고 지랄이야, 씨. 야, 네가 가서 주워. 이게 진짜 죽으려고 한 잔인데. 이거 어디 하나 부러져봐야 정신을 차리지? 아, 죽을래? 그때 검은 연기가 야, 너 괜찮아? 엄마, 가지 마. 그리고 순식간에 벌어진 참극. 독님은 검은 연기를 피해 도망가고. 진석은 혼자 도망가 버립니다. 싱크홀에서는 검은 연기가 퍼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병원에 이송되었던 수감자가 깨어나고. 날은 어두워지고 화성과 태양은 진간 터널에 도착합니다. 한 달 전 영상이에요. 차주는 20대 여자고 아직까지 실종 상태예요. 일단 터널로 들어가긴 했는데 나온 게 없어요. 아마 터널 중앙에 연결된 문으로 센 것 같아요. 터널 안을 수색하기 위해 안으로 들어간 화선. 오른쪽 귀에 통증을 느끼며 다시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이쪽이야. 여기라니까. 도시가 암흑으로 변해버립니다. 저 혹시 산에서 뭐 이상한 거 먹었어요? 아니, 내 친구도 그쪽처럼 눈이 까매졌었다니까요. 내가 눈이 까매졌었다고요? 지금은 또 괜찮네. 아, 답답하네. 이거 보여줄 수도 없고. 왜인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헛것을 봐요. 그러고 보니까 영식이도 돌아가신 자기 아버지가 보인다고 했던 것 같은데. 뭘 봤는데요? 이수연, 내 남편을 죽인 연쇄살인범을 봤어요. 그래서 잡았어요? 그 이수연? 아니요, 그 애를 잡으러 이 무지시로 온 거예요. 아까 산속에서 거대한 싱크홀을 보고 기절한 뒤로 갑자기
갑자기 헛것을 보기 시작한 것 같아요. 병원부터 가죠. 어차피 마을로 가는 길이에요. 병원에. 두 사람은 정보를 공유하며 병원으로 향합니다. 사람들 눈을 피해 밤에 싱크홀을 메우려던 굴착기가 전력선을 건드려 무지시 일부 지역의 전기가 차단되어 버립니다. 뭐야 저거? 아이씨! 야 이 새끼들아! 니들 이 땅에 날 거야! 내가 밤에 위험하다고 캔디 아니었냐 이 새끼야! 저 새끼가 뭘 잘했다고 눈을 풀어라 이 새끼야! 이 새끼! 여기도 아무 이상 없는데. 아이 보소 아저씨 지금 뭐 합니까? 지금 장난합니까? 아 죄송합니다. 저희도 지금 뭔 일인지 알아보고 있으니까 좀만 기다려 주십시오. 기다리긴 이씨. 이것도 씨. 죄송합니다 이사장님. 네. 네. 빨리 해결하겠습니다. 네. 빨리 좀 해! 영감쟁이한테 쪽도 못 쓰면서 와 우리한테 성질이고 뭐? 와 내 틀린 말 했나? 와, 한 붙어볼까 이 새끼야! 그래 한 붙어볼까? 야! 야! 잠깐! 이거 나와! 나와! 아, 이 새끼가 또 뺏기치네! 뭐야 저거? 저거 뭐야? 게임 먹고 있지? 현장에 있던 인부들이 검은 연기를 마시고 갑자기 이성을 잃어버리는데 무지병원 부검실에 있던 남씨가 다시 살아납니다. 예, 여기 부검실인데요. 밖에 무슨 일 났어요? 집에서 엄마를 기다리는 계아초등학교 1학년 정도윤.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데 우리 아가 엄마 왔다? 문 열어. 엄마? 여기부터 해주세요. 저 되게 바빠요. 아, 도윤아. 아, 엄마 병원에 갑자기 일이 생겨서 좀 늦겠다. 끝나고 얼른 갈 테니까 좀만 기다리고 있어. 그럼 저 밖에 있는 건 누구? 엄마 지금 집 앞 아니야? 어? 엄마 아직 병원인데. 도윤아 무슨 일인데? 도윤아 엄마 말 안 들리나? 여기도 난리네. 에이!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살아난 걸까? 잠시만요. 저기 선생님. 괜찮으세요? 다시 살아난 남씨는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저기요.
엄청난 괴력을 발휘하는 남씨는 총에 맞아도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로 쳐다오지 말랐겠지. 결국 머리에 총을 맞고 죽게 됩니다. 검은 눈에 검은 피.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검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우리 아한테 뭔 일이 생긴 것 같은데. 저 사람처럼 눈이 시커먼 여자였어요. 알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고맙습니다. 제가 얼른 차가고 올게. 우리 아버지 왔다! 그쪽은? 전 제 친구 찾으러 가봐야 될 것 같아요. 혹시 또 무슨 일 생길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요. 두 사람은 일단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기로 합니다. 고마워요. 그쪽도 조심하세요. 간호사의 집으로 가는 길은 차들로 막혀 있고 불이 꺼진 동네는 이미 아수라장이 돼버린 상태. 어쩔 수 없이 걸어가게 됩니다. 영식의 집에 도착한 태안. 정도야! 집은 이미 텅 비어있는데. 엄마의 목소리를 들은 도윤. 엄마! 엄마 여기 있다! 엄마가 갈게! 아, 도윤아!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영식. 네, 이제 맡기겠습니다. 자꾸 내때리면 내가 책임지네. 영식아. 내가 책임지라고요! 결국 태아는 영식을 죽이고 맙니다. 엄마! 도와주세요! 도윤아! 괜찮아! 어디 다친데 엄마? 응, 괜찮아. 이 새끼야. 도윤아 어서 가자. 가자.
변종 인간들이 몰려오자 화선은 어쩔 수 없이 차를 출발시킵니다. 검은 연기에 삼켜져 버리는 도윤의 엄마. 무법지대가 되어버린 거리. 괜찮니? 네, 괜찮아요. 가자. 그 사이 사라져버린 도윤. 고아! 고아! 이 소리가 들리면 무지고등학교로 오십시오. 여기에 대피소가 있습니다. 학교! 이 소리가 들리면 무지고등학교로 오십시오. 여기에 대피소가 있습니다. 거대한 싱크홀에서 흘러나오는 정체불명의 검은 연기를 마신 변종 인간들의 공격이 시작된다. 이 밤이 끝날 때까지 그들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변종 인간 서바이벌 나크와 매주 금요일 토요일 밤 10시 50분 OCN과 TVN에서 확인하세요. 구독자분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을 요렇게 해주세요. 꼭! 달빛 뮤즈 영화 이야기 최신 업로드 영상, 달빛 뮤즈 추천 영상. 구독은 달빛 뮤즈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클릭, 클릭.